네,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국내 11월 3일 날 출시한 애플워치 시리즈 3입니다. 기존 애플워치의 3세대 버전이고요. 한번 열어볼게요.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라고 써있네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형 38mm 제품이고요. 우레탄, 실리콘 밴드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색상은 포그라는 색상입니다. 안쪽에는 이렇게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게 여기 약간 마그네틱성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. 그다음에 5V 1A짜리 기본형 충전 어댑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잘 보시면 이쪽 안쪽에 그 스트랩이 하나 더 있어요. 약간 긴 우레탄 밴드가 있는데 손목이 좀 두꺼우신 분은 이걸 교체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. 네, 이렇게 애플워치 시리즈 3가 그 셀룰러 모델이 출시를 했어요. 근데 우리나라엔 출시를 안 했거든요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셀룰러 모델이면 이제 애플워치를 가지고 유심이 장착돼 있으면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 제품인데 국내에 출시를 하지 않았고 GPS 버전만 들어왔습니다. 뭐 GPS 버전이면 이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뭐그 데이터를 통해서 운동 추적 기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겠죠. 밴드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돌려서 우선 여기 하나 꽂아야겠죠. 이렇게 꽂고 안쪽에 넣는 구조네요. 그래서 뭐 운동 도중에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이중으로 잠겨 있기 때문에. 기능을 좀 살펴보면 일단 시계기 때문에 시계 기능이 일단 있고요. 이렇게 뭐 자기가 설정한 시계라든지 뭐 사진 같은 거 보여줄 수 있고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용도를 클릭해서 다이얼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은 뭐 지금 카카오톡 운동 기능 뭐 스트라바 운동이죠. 운동에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. 문자 메시지도 확인 가능하고 핸드폰과 연동이 돼 있으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알림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화도 물론 확인할 수 있고요. 블루투스 연동됐기 때문에 한 10m 내외에서 요걸로 이제 마이크랑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국내에도 아이폰 8, 아이폰 8 플러스와 함께 애플워치 시리즈 3가 출시를 했습니다. 하지만 아이폰도 그렇고 애플워치도 그렇고 동일한 디자인, 비슷한 디자인의 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. 과연 이번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. 이상 애플워치 3 프리뷰였습니다.